2013년 4월 23일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원뿌령의 신비한 석조 구조물이 이스라엘 북동부 갈릴리 바다 밑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합니다. 높이 10m, 지름 70m, 추정 무게 약 6만 톤의 거대한 유적이었죠. 생긴 것은 선사시대의 돌무덤과 흡사해 보였으나 그 규모는 영국 스톤헨지의 두 배에 달했는데요.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구조나 형태로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 분명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땐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높이 1m의 화강암들이 벽돌처럼 겹겹이 쌓여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구축하려면 많은 인원과 작업시간이 필요하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물속에 거대한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 구조물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 남서쪽을 조사하던 잠수부들은 음파 탐지기로 바닥을 훑던 중 지형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다다라서야 자신들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로부터 10년간 이스라엘 당국은 구조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조사단이 갈릴리 바다라고 지칭한 곳이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내륙의 민물 호수라는 점입니다. 성서를 비롯해 고문헌과 옛 지도에 호수가 시 오브 갈릴리, 즉 갈릴리의 바다로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호수가 옛사람들 눈에 바다처럼 보인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중해를 큰 바다, 나머지 호수, 못, 늪을 모두 작은 바다라고 불렀던 고대 히브리어의 관습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물이 발견된 직후 현장에 두 명의 고고학자가 파견돼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큰 청동기 시대 유적일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고대 인류가 조직화된 체계를 이루고 살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구조물이 세워진 연대는 물론 장비나 기기 없이 대규모 석조 구조물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보고서에 언급된 청동기 시대는 문명 발전 단계에서 인류가 구리를 재련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대륙별로 진입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기원전 3500년부터 1200년까지를 청동기 시대로 구분하죠. 쉽게 말해 호수 속 석조 구조물이 3200년 전 만들어진 선사시대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지구 물리학자 슈무엘 마르코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석조 구조물의 곳곳을 비디오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고대인들이 물고기 양식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조사단을 지휘했던 고고학자 이츠하크 파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돌무덤이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는 주장엔 동의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중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더 오래전에 육지에 지어졌다가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호수 밑바닥에 침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조물의 정체를 밝히는데 호수의 역사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호수 자체가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현저히 수위가 낮을 때 구조물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처럼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전 지구에 살았던 고대 인류가 거대 구조물을 구축할 정도의 인원, 기술, 문명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갈릴리 바다는 수천만 년 전 아프리카판에서 아라비아판이 분리되면서 형성된 좁고 움푹한 지형에 요르단 강물이 고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수보다 구조물이 먼저 세워지려면 약 3700만 년 전 신생대의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올리고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이는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하기 3000만 년 전인 아득한 때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의 고고학자 이츠하크 파즈는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추가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석조 구조물을 전체 인양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발굴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수천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온전히 인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많은 학자들이 갈릴리 바다 구조물의 건설 연대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의 최대 미스터리는 언제 지어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지어졌느냐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구조물의 형태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의 특성을 보인다는데 동의합니다. 여러 차례 이스라엘 내 선사시대 유적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 다니 나델은 해당 구조물이 고대인들이 만든 일종의 공동묘지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못 박는데요. 갈릴리 바다의 미스터리 스톤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선사시대 유적지다. 이것은 부족이 단체로 잠든 공동 매장지일 수도, 특정 의식을 위해 세운 신전일 수도 있으며 그 위에 대형 조각상이 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어떤 가능성도 가져다 붙일 수 있을 만큼 구조물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구조물에 대한 완벽한 탐사가 진행될 때
그간 육지의 지상 구조물에서 찾지 못한 위대한 발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땅 위에 세워진 유적은 산소와 생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분해되지만 수중에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해 과정이 훨씬 더디게 진행되어 유적이 보존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는 그 예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발굴되었던 오알로 제2지구 유적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선사 유적지라 평가받는 곳으로 2만 3천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 잠겨있다가 1989년경 가뭄으로 호수 수위가 낮아지며 발견되었죠. 이후 수위가 차올라 발굴이 중단된 후 1999년 재개했는데 이때 인류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우알로 제2지구 유적에서 귀리, 보리, 밀 등 곡물과 식용 가능한 식물의 씨앗 약 140종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시점이 기존에 추정하던 1만 2천 년 전이 아닌 2만 3천 년 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어쩌면 여기서 인류의 첫 번째 농사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로써 지구 역사에서 인류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며 그 문명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인데요. 고고학자 이차크 파즈는 갈릴리 바다의 밑바닥에는 이처럼 인류사를 뒤흔드는 증거가 더 잠겨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말처럼 미스터리 스톤 역시 인류사를 새로 쓸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